네, 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6평 총평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6평 총평입니다. 주관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오랫동안 강의를 한 사람이 가진 주관적인 평가거든요. 그냥 주관적인 평가만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이게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주관이니까 아마 맞는 얘기일 겁니다. 자, 6평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총평은요, 여러분이 이제 학생 입장에서 조금 보기는 힘든 부분인데 강사 입장에서는요, 문제에서 사용된 그 지문 자체의 난이도랑 지문의 난이도, 그 다음에 그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을 때 선택지 1, 2, 3, 4, 5번의 그 선지 난이도, 이거를 좀 구별해서 봐야지 됩니다. 이번에 6평이 시험이 치러진 지난 목요일 날 사실 저는 해설 강의만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총평을 해봐야 그게 뭐 의미가 있나? 라고 사실은 총평 안 찍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미 제 해설 강의는 3시간이나 동안 아주 자세하게 찍어서 해설 강의는 올라가 있는데 총평은 올라가 있지 않거든요. 안 찍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총평을 찍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학생들이 잘못된 소문, 왜곡된 이야기에 그것과 비교해서 나는 애들이 쉬웠다는데 나만 이거 성적이 뭐야 이거 이런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올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총평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찍는 겁니다. 어쨌든 지문 난이도하고 선지 난이도 중에서요, 이번 시험이 좀 쉬웠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아이들은,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강사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요, 지문 난이도가 쉬웠다고는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선지 난이도가 좀 이렇게 매력적인 오답이 좀 적긴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 난이도 때문에 6평 시험이 쉬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이따 드릴 말씀인데 이번 시험은요, 겉으로 보면은 좀 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함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3시간이나 해설 강의를 해야 했었던 이유는요, 그 꼼꼼하게 모든 해설에서 그 함정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설 강의가 3시간이나 좀 됐던 것 같은데 편집했으니까 총 2시간 얼마 되려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좀 어려운 시험이었으니까 성적이 좀 이렇게 낮게 나왔다고 해도 그렇게 너무 실망하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7, 80점대를 맞은 학생들하고 이번 시험에서 7, 80점 원점수가, 그런데 90점 이상의 1등급 받은 학생들하고는 그 사실상 실력의 차이는 없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좀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좀 아실 텐데 제가 9평 끝나고 나서도 해설 강의와 총평을 드릴 거고 수능 끝나고 나서도 해설 강의와 총평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요, 6평, 9평이 쉽고 수능이 좀 어렵고 최근 3년 동안, 최근 4년 동안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6평, 9평 수능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일정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6평, 9평이 선지 난이도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수능에 올라가선 선지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물론 선지를 잘 구별하는 것도 영어 실력이라고 하겠지만 우선 학생 입장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오로지 이 난이도에 집중해서 내가 지문을 과연 정확하게 읽었는지, 거기 있었던 그 함정들을 내가 전부 다 파악하고 올바른 독해를 했는지, 문제를 제대로 된 유형으로 봤는지로 여러분이 평가했으면 좋겠는데, 선지 난이도가 좀 쉬워서 점수가 높아진, 또는 지문 속에 있는 지문 난이도가 어느 정도 유지됐으니까 그 안에 있는 함정에 이끌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정답을 골라내지 못한, 근데 그게 사실상 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날은요, 그런 함정이 잘 안 보여서 그거 그냥 건너뛰면 되는데 원래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함정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날 컨디션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게 좀 건너뛰고 해서 시험을 잘 봤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우연이 이번 6평에, 그런 우연이 좀, 우연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본 실력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 우연이 9평에서도 또 발생되고 본 수능 가서도 또 발생돼서 계속 우연이 발생될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 시험은 6평에서 7, 80점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이를 어금니를 꽉 깨물고 9평과 본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 자세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차라리 좀 좋은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요. 41, 42번 장문 그거 평가원에서 재사용했습니다. 이게 41, 42번에서 사용된 그 지문이 몇 년도 뭐 기출문제인지 제가 밝히지도 않을 텐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재사용했고요. 자,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시험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려운 시험.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숨어있는 많은 함정에 눈이 간다는 건요. 이 많은 함정에 눈이 간다는 건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한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함정에 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7, 80점대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1등급 90점대를 맞은 아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반대로 이번 1등급을 받은 학생들, 뭐 과연 늘 이제 100점을 맞는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고 80점과 90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1등급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 그런 우연이 본수능과 9평에도 또 발생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겸손, 또 겸손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서 좀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시험 치고 나서 현장에 왔는데 애들 표정이 안 좋아. 마음이 아파. 그래서 커뮤니티 글을 읽어봤어요. 커뮤니티에 뭐 어떤 강사분은 영어가 쉬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학생들은 뭐 자기가 이제 성적 자랑질을 하니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그거 보고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이 아파서 이거 저의 진심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로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지을 건데 제가 아까 해설 강의를 미리 올려놨다고 했잖아요. 해설 강의를 한 3시간 정도 이제 계속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러닝타임이 긴데 제 생각하기에 애들이 해설 강의 너무 길어서 다 안 볼 것 같아서 33번 문제랑 34번 문제는 캐스트로 따로 좀 찍었어요. 캐스트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긴 해설 강의를 보기에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33번 해설 강의랑 34번 해설 강의 그걸 좀 따로 보셔서 오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해설 강의 전체랑 33, 34 캐스트 따로 찍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멘트 하기 전에 그리고 해설 강의는요. 세 분 거를 듣는 게 좀 좋다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세 분의 강사 선생님의 해설 강의 교집합 그거를 여러분 거로 만든다면 이번 6평으로 성적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그 종로구 삼청동이라고 있어요. 삼청동 가면 이제 검색하면 수제비, 뭐 여러 가지 와플, 뭐 맛집이 이제 많이 있죠. 삼청동에는 미술관도 있습니다. 요즘에 간 적은 없는데 옛날에는 몇 번 이제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이제 저도 이것도 사 먹고 뭐 이런 데도 이제 가보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원 강사다 보니까 저는 뭐 학교 선생님 하다가 학원으로 나온 경우가 아니라서 평가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삼청동 옆에 걷다 보면 이렇게 평가원이라고 이렇게 딱 있어요. 이게 언덕 있는데. 근데 그 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하는 그 평가원 그 기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관이 평가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를 산책하던 저는 사실상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야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평가원 취직하면 좋겠다. 평가원은 6평, 9평 대수능 세 번만 내네. 야 모의고사 40개씩 내는 나는 40개 내는데 이 사람들은 3개밖에 안 내네. 되게 편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던 강사 초창기에 저의 과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연차가 쌓이면서 참 부끄러운 과거가 되고 있습니다. 매번 느끼는 평가원의 그 지문은요. 늘 새롭고 이번에 41, 42는 재세용인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지문은요. 정말 깔끔하고 너무나도 진짜
이런 직원 어디서 찾았지? 하면서 학원 강사 입장으로선 상당히 배우고, 그 다음에 6평, 9평 대수능에서 그 난이도를 섬세하게 조절하는, 이게 학생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선생님 눈에는 보이거든요. 해설 강의 3시간 동안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면서 대단히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 입장에선 그 삼청동 옆에 그 평가원이 그 평가원인지 모르겠는데 그 평가원에서 수고하신 출제위원들한테 정말 박수를 치고 싶고 정말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자만하면서 아 이번 시험 쉬웠어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진짜 우리한테 도움 안 돼요. 그럼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 6평 종평 끝 여기까지입니다. 해설 강의 현강으로 찍었으니까 꼭 보시고 많은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킹콩이었습니다.